이번 주제는 비교적 좀 단순한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채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이자율,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면 결국 이자율이 되는데, 적정 이자율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평가하는 게임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적은 똑같습니다. Maximize ROI, 그러니까 Return on Investment를 최대화시키는 것이고, 특징은 굉장히 많은 인풋 요소를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처 셋을 결정하는 것이 게임의 주된 타깃입니다. 인풋 요소를 뭘 넣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처 셋을 뭘로 넣느냐, 재무제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뉴스 항목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국가 신용도, 보통 채권 가격을 결정할 때는 국가 신용도 하고 National Credit Bank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National Credit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Industry, 산업의 어떤 신용도도 그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개별 기업의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이제 그 기업의 혹은 그 특정 채권 발행자의 채권 이자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요소 외에도, 이건 기본적인 요소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피처들을 우리가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이 막 뉴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각종 정보, 이것이 채권 가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은 그런 정보들도 엄청 집어넣을 겁니다. 엄청 집어넣어서 결국 이제 앞으로선 이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 채권 투자 항목을 실렉션이 되는 거죠. 항목 실렉션 혹은 적절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게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 어떤 항목을 추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채권에 대해서 AI,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